베이징의 한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밤새 춤을 추며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젊음의 특징은 시간이 많고 무슨 일이든 겁이 없다는 거죠. 이들에게 오미크론 대 확산은 그저 남의 일로 보일 뿐인가 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천당마켓이라는 이름의 이 클럽에서 대량의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.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6월 9일 0시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이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1차 집계로 모두 115명이 확진자로 밝혀진 것입니다. 이 클럽을 다녀간 방문자 중에서 107명, 이 클럽의 직원 2명, 이들과 직접 접촉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6명이 확진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클럽에서 확진된 109명과 직접 접촉한 사람 중에 6명이 확진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베이징 방역 당국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 중국은 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단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지역 전체 주거단지를 봉쇄해서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자가격리시키거나 임시격리수용소로 전부 이송하여 격리시키는 이른바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클럽에서 모두 10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, 이들과 접촉한 6명을 포함 현재까지 115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클럽에서 약 4,400여 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베이징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래저래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멈출 수 없게 되었고, 천당마켓에서 춤을 추고 신나게 논 젊은이들은 잠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셈이네요.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? 댓글로 소통하시죠. 구독, 알람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